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어젯밤 자정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진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4일부터 예정된 한미훈련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할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상봉 행사에 차질 없는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측은 중대 제안에서 요구한 상호 비방, 중상 중단에 대해서도 이날 접촉에서 주요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이 중대 제안에 초점을 뒀다면 우리 측은 이날 접촉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취지에 대해 북측에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우리 측이 설명한 한반도 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남북은 장시간 접촉을 가졌으나 서로의 관심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나눴을 뿐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남북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 장이, 북측에서는 원동현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레일이 막대한 부채 감소를 위해 올해 안에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레일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안에 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으로 마련한 1조 8천억 원을 부채 줄이기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애초 올해 말 556.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채 비율을 397.4% 정도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익을 내는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부채를 줄이고 코레일은 소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운용을 막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에게 지분만 매각하고 운용은 코레일이 맡는 일종의 우회 민영화 방안으로 볼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부채 비율 퍼센트를 넘긴 코레일의 부채 청산을 시급한 과제로 판단해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신입니다. 류계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해 금준의 선발대를 금강산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내일 발효됩니다. 계열사를 동원한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 승계자금 마련 행위가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공정위에 따르면 재벌의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 관련법이 내일자로 발의됩니다. 그러나 법 집행을 담보할 공정위의 전담 조직 신설이 불투명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규율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연 2.50%인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9개월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3%로 내리고 10월 2.75%로 각각 0.25%포인트 내리고서 동결 결정을 거듭하다가 작년 5월 현 2.50%로 한 차례 더 인하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아시아 순방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2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23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천 공항철도를 연내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서발 KTX와 똑같은 구조로 철도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부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